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투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3세대 카니발, 4세대 신형 카니발 부러워하지 말자. 4세대 신형 카니발보다 더 실용적인 합법적인 구조 변경, 아투원에서 작업한 차량을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요즘에 3세대 카니발 그 연식 대비 키로수가 적다면 사실 팔기 아깝죠. 팔고 4세대로 바꾼다든가 또는 다른 차로 바꾸기에는 너무 아까운 세컨카 현실 해서 전동 차박 시트는 물론 가정용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한 번쯤 대변신, 즉 아파트 주차장에 이 차가 들어가면은 아 차를 새로 구입했나 할 정도의 대변신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올류 카니발, 더뉴 카니발 모두 해당되는 거고요.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이리무진, 하이루프로 변신을 했습니다. 변신을 했고 4세대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아직 출시일 등이 잡혀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아마도 지금 계약하면 연내에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선 외관 쪽은 하이루프가 장착된 거 달리 설명을 드렸고요. 디자인 역시 아투원 글로벳 리무진 디자인 그대로 들어갔고요. 자, 이제는 실내 쪽으로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쪽 우선은 짠, 운전석 조수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작업한 것은 후석 23점 모니터와 함께 장착되는 보조석 8인치 모니터고요. 현재 USB 구동 중이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버킷형 이태리 가죽 리무진 시트, 그리고 센터 콘솔 트리밍, 그리고 G에어 공기청정기, 순정형 팔걸이형 G에어 공기청정기와 조수석 시트, 그리고 정글 매트 보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하는 김에 자동차 등록증을 보면은 우선은 합법적인 TS 구조 변경, 하이루프와 외관 변경, 전체 높이 2040, 상부 절개형, 그 다음에 기아의 재원 번호가 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를 살펴보면, 자, 시트 인승 변경, 합법적인 9인승에서 6인승 똑같은 승용으로 변하지 않고요. 높이도 마찬가지 2040으로 변했고 총중량도 마찬가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열은 여기서 설명 끝나고요. 2열도 설명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2열 문을 열어라. 짠,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열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은 시트가 좌우로 움직이는 SMP 덕에 턱에 걸리지 않고 시트가 뒤로 빠질 수가 있고 등받이가 제한 없이 뒤로 더 넘어갈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앞쪽에 풋레스트 전동 발걸이가 있는데 전동 발걸이는 전동으로 스위치를 작동해서 발 높이에 맞게끔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통합 레일 11자 레일 두 개 깔려 있고 전체 누티크 요트 바닥과 커버 매트가 지금 깔려 있는 상태, 그리고 상부 쪽을 보면은 측면 쪽에 아투원 직접 제작하는 허니콤 블라인드 설치되어 있고요. 자, 상부로 갑니다. 상부 쪽은 하이루프 구조 변경 시 포함되는 23.8인치 HD 모니터, 그리고 아투원에서 새로 금형 제작한 5개의 수납함이 있는 수납형 루프, 그리고 실내 센터 등에는 3가지 모드로 변색되고, 변색이 아니고 밝기 조절 또는 3가지 모드로 변형되는 중앙 LE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2열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마지막 이어서 3열로 들어가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원래 9인승이었는데 2, 2, 2. 자, 시트는 3인승 시트지만 교통안전공단에서 저희가 아톤에서는 2인승으로 시트 잠금 및 시트의 잠금 장치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본 시트는 침대형으로도 변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후 이동이 시트 레일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수납 공간에는 또 다른 비밀 수납 공간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여기에 전기 장치를 넣는 분들도 있고 그냥 수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3세대 차량이 아트원에 입고돼서 합법적인 하이루프 및 시트 인승 변경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4세대 신형 카니발 출고가 한창인데요. 3세대 카니발도 아트원으로 오면은 이렇게 대변신할 수가 있다는 점 참조하시고요. 아트원24 채널을 항상 카니발
위한 모든 것을 담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